자 보도록 하죠. 미국 이렇게 대륙회의 시야 이게 여기 적혀 있어. 1774년이었어, 그렇지? 보스턴 차 사건 다음에 대륙회의. 자 그다음에 17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왠지 초록색. 자 라틴 아메리카에서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가 아닌 것은 에스파냐의 지배를 막 거기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어떤 나라일까요?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다 먹었는데, 그죠?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다 먹었는데, 자, 어딜까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후에 헌법도 제정하고 의회도 만들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요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던 거죠.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멕시코, 그죠? 브라질은 포르투갈, 그죠? 독립 이후 라틴 아메리카 사회에 나타난 변화인데 틀린 것은 독립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 빈부 격차가 심화되죠. 독재 정권도 나타나죠. 외세가 내정 간섭을 하죠. 크리오요의 그죠? 권력 독점. 농업하고 공업이 균형적인 발전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독립 이후 라틴 아메리카는 경제가 외세에 종속됐어요. 그죠? 그래서 농업 공업이 불균형하게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에 표시된 영토 확장 과정 중에서 그죠? 사실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보면은 연도로 보면은 1783 그다음에 요거 그죠? 1803 그 다음에 1800대에서는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19,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가네요. 자, 미국에서 있었던 사실로 틀린 것은 골로래요. 민주주의가 발전했죠? 서부 개척, 이쪽이 서부니까. 이민 인구도 증가했겠죠? 원주민을 강제 이주 시켰겠죠? 동서 지역 간의 대립이 심화되지는 않았어요. 미국은 독립 이후에 사회적, 경제적 구조 차이로 남북 간이에요. 남북 간의 대립이 심화됐어요. 동서가 아니에요. 자, 가나 지역. 가가 남부야. 남부와 북부의 대립이라는 심각한 국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서 옳은 것은 하래요. 그렇죠? 북부는 보호무역, 그죠? 보호무역을 주장하고요. 남부가 자유무역을 주장했죠. 미국이에요. 남북전쟁과 관련된 사실을 순서대로 한번 해보래요. 갈게요. 링컨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남부가 연합을 하죠. 그 다음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게티스버그 전투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링컨 대통령 당선에 반발한 남부의 일개주가 남부연합을 결성해요. 남북전쟁 과정에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해요.
결국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부군이 승리해요. 그죠? 연방 정부의 승리로 끝이 난다. 자,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 발전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자, 산업화가 남북 전쟁 이후에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실시하죠. 흑인 노예에 대한 차별이 완전이라는 말이 답으로 갑시다. 그냥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겠죠. 대륙을 동서로 연결하는 대륙횡단 철도가 완성됐어요. 다민족, 다인종으로 구성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미국은 노예해방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흑백 분리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죠?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았대요. 그죠? 바로 해준 게 아니에요. 1869년 대륙횡단 철도의 개통이 미국 발전에 끼친 영향을 한번 써보래요. 뭐라고 쓰면 되겠냐? 자, 이렇게 쓰면 되겠다. 미국의 균형적인 발전 and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발전이 가속. 쓰세요. 미국의 균형적인 발전, 자본주의의 발전이 가속. 이렇게 씁시다. 미국의 균형적인 발전. 러시아 잠깐 읽어보고 다시 들어가. 러시아. 러시아의 영토 확장. 퓨트르 대제 이후에 지속적으로 영토 확장을 했다. 폴란드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 19세기 초에는 농로제를 아직 유지하고 있고요. 차르 황제가 전제 정치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데카브리스트의 난이 발생합니다. 이 난이 뭐냐? 서유럽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어요. 일부 청년 귀족 장교가 이폰 군주제 실현을 위해 무장 봉기를 일으켰는데 실패했어요. 크림 전쟁도 됐죠. 러시아가 부동항 얻기 위해 남하 정책을 추진하다가 오스만 제국하고 충돌합니다. 영국하고 프랑스가 개입해서 그죠? 러시아가 패배를 하죠. 뭐 요거는 나중에 보고. 그래서 러시아의 근대화 과정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뭐예요? 아까 차르 황제가 그죠? 전제 정치에 따라 그랬죠? 답은 5번 갈게요. 미국 혁명 이전이에요. 미국 혁명 이전 상황인데요. 가나다란데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래요. 옳은 것을. 17세기 이래 많은 영국인들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하였다. 왜? 정치적, 종교적 자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지 갔어요. 이건 맞는 것 같네요. 18세기 초 북아메리카 동부 연안에는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세워졌다. 영국 정부는 식민지에 총독을 파견하였으나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다. 식민지인들이 대륙회의를 구성해서 자유와 자치를 누렸다? 이거 와, 조금 아까 시작한 거잖아요. 대륙회의 위에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보스턴 항을 봉쇄했어요. 영국 정부가 식민지를 탄압을 했어요. 식민지 탄압을 해서 그죠? 대표들이 영국 의회를 부정해. 영국 의회를 부정하고 무역 중단을 결의한 거예요. 그죠? 독립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의회를 부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나 7년 전쟁 이후, 7년 전쟁. 7년 전쟁? 전쟁의 패배로 영국 재정이 어려워져? 아닌데. 자, 영국의 식민지 정책이 변화하였어요. 식민지에 이런 세금을 많이 부과했죠. 인지세, 설탕세, 차세. 그죠? 답은 2번. 읽어볼게요. 영국은 프랑스와의 7년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지지 않았어요. 자, 보도록 하자. 가부터 마까지의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하래요. 이 가는 멕시코죠? 그죠? 일단은 여기 멕시코예요. 멕시코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포르투갈이라고 그랬죠? 맞죠? 아니, 맞는. 브라질이었다. 포르투갈이 아니라 브라질 라잖아요. 이거는 에스파냐죠. 에스파냐. 틀렸어. 자,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 수립하였다. 나가 보니 IT죠. IT 맞나? 맞아요. IT야. 다시 한번 볼게요. IT,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는데요. 가장 먼저 독립하고요. 자, 공화국을 수립했어요. IT, 맞아요. 일단은 여기 있는 거, 다가 베네수엘라예요. 다는 베네수엘라. 호라는 브라질이고요. 마나 아르헨티나, 이건 쉽죠. 자, 그 다음에 적어 보도록 할게요. 제국주의 보도록 하죠. 제국주의 19세기 후반에, 그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뭐예요? 땅 따먹기 한 거예요.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 잘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뭐각 나라가 영국이 뭐 어디를 먹었냐, 프랑스가 어디 먹었냐, 네덜란드가 어디 먹었냐, 미국이 어디 먹었냐, 러시아가 어디 먹었냐, 뭐 이렇게. 열강이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분할이에요. 베를린 회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영국이 어디, 프랑스가 어디, 벨기에가 어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짧으네, 그죠? 짧으네. 문제 풀도록 하죠. 제국주의가 등장한 배경 두 개만 골라봐라. 자본주의 발달,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다인의 진화론을 적용한 사회 진화론. 한번 엿볼까?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됐어요.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 거대 기업이 시장 독점하고 생산 증가하고 원료의 공급지와 상품 판매 시장,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남는 자본에 투자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있는데 뭐할게 없는 거예요. 사회 진화론, 다인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한 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인종주의, 백인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국주의의 약소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죠? 민족주의, 그죠? 그 다음에 실업, 인구 과잉, 이런 국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죠? 크리스트교 전파 목적도 살짝 있네요. 답은 아까처럼 1번, 5번이었고요.
이 대화에서 설명하는 국가는 어디냐?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고 아시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중국의 문호를 개방했어요. 그죠? 영국이죠.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고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했어요. 19세기 후반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만 하구나. 그죠? 여기 한번 볼게요. 제시된 대화는 영국에 대한 내용이다. 영국은 19에서 20세기 초에 전 세계 영토와 인구 중약 4분의 1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어요. 자, 여기 먹은 거, 그죠? 연결하는 거. 식민지랑 본국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어디예요? 인도죠? 인도는 영국이 먹은 거 맞아요? 그죠? 나는 뭐죠? 저 나라는? 지금 나라가 하나가 아니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그죠? 이렇게 되죠?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이만큼이죠? 이거를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그럴게요. 인도, 차이나, 다가 뭐야? 필리핀이죠? 필리핀. 라는 인도네시아죠? 많은, 그죠? 어디가? 이거 러시아가 여기를 먹지 않았죠? 그죠? 영국이 먹었어요, 리아. 그죠? 이렇게 연결하면 돼. 답은 5번입니다. 자, 근 의에 들어갈 국가를 바르게 연결해 봐라. 아, 자세 좀 똑바로 해. 어때, 불편해? 응? 나한테 힘들어, 그렇게 하면. 자, 어디는 남아프리카에서 이집트까지 아프리카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종단 정책이에요, 하나는. 또 어떤 나라는 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마다가스카르 섬을 동서로 연결하는 횡단 정책이에요. 답은 영국하고 프랑스가 되겠죠. 영국, 프랑스예요. 영국이 종단 위에서 아래로. 그다음에 여기가 횡단이죠. 그 말을 보면은 그죠? 이거예요. 프랑스, 영국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1880년대 이후에 열강은 약소국을 침략해요.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경제, 정치, 군사, 문화의 힘을 이용해서 이권을 확보해요.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어요. 이러한 열강의 팽창적 대외 정책을 우리는 네 글자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제국주의라고 합시다. 그죠? 열강이 팽창하는 대외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해요. 제국주의의 사상적 기반을 써라. 두 가지 써라. 아까 있었죠? 사회 진화론, 그 다음에 인종주의, 이렇게 합시다. 우월한 사회나 국가가 열등한 사회나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뭐냐면 사회 진화론이에요. 또 생물학적 특징에 따라 민족의 우열을 합리화하는 사상이 바로 인종주의예요. 이두 개는 제국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어요. 이두 개는 제국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그림에서 풍자한 그죠? 백인, 황인, 흑인으로 하면 흑인이 있네요. 흑인을 이거 영국 군인들 그지 옛날에 응?
군복에 이거 영국 군인 모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림에서 풍자한 대외 정책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려해요. 자본이 지금 자본주의의 성장으로 나타난 거죠? 쇠퇴가 아니죠? 이 시기는 아니지. 절대 왕정 시기는 아니죠.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웠죠. 또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죠. 서구 열강이. 답은 5번 갑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할게요. 제시된 그림을 보면 백인들이 흑인 원주민에게 위스키를 먹여요. 그리고 이 황금을 짜내고 있어요. 황금을 짜내는 그림이래요. 위스키를 먹여서 황금을 짜내고 있어요. 그 옆에 선교사가 무심하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것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제국주의를 풍자한 거예요. 제국주의를 풍자한 그림이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 진화론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황금을 짜네. 자, 열강의 아시아 침략인데요. 틀린 것을 골라래요. 틀린 것을 골라래요. 영국 말레이 연방을 조직하였다.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영국은 아편 전쟁 후에 중국의 이권을 탈취했어요. 중국에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말레이 연방을 프랑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뭐 어디? 인도, 차이나, 반도. 그죠? 베트남, 캄보디아 등.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근데 그 국경 따라서 지금 현재의 국경은 아니겠지? 대충, 그죠? 베트남, 캄보디아 등 라오스까지 프랑스. 인도네시아를 지배합니다. 네덜란드가. 미국은 필리핀이고요. 러시아는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 독일은 마셜 제도, 캐롤라인 제도. 태평양에 있는 섬들 완전히 뭐 죽음이더라. 어떤 이틀 전 주말에 무슨 섬 하나 나왔는데 어제 완전히 짱 멋있던데. 까먹었네. 뭐였더라? 자, 그 다음에 미국은 하와이를 병합하고요. 쿠바랑 괌을 획득합니다. 파나마 운하도 먹고요. 사모아 섬을 두고서 영국, 독일하고 대립합니다. 사모아 섬 여기지? 그죠? 동사모아, 서사모아요. 여기도 좋아. 응? 놀러 가기 좋아. 마샬 제도. 그죠? 다시 돌아와서 열강의 아시아 침략에 대한 설명인데 아까 이거 말레이 연방 맞죠? 그죠? 인도 차이나 연방 조직한 거 맞죠? 그죠? 인도네시아를 먹었죠?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싸고 영국과 대립한 거 맞죠? 답은 5번 해야 되겠네요. 중국을 획득하진 않았어요. 미국은 에스파냐와 전쟁을 통해서 필리핀을 획득한 거예요. 중국이 아니에요. 자, 탐구 활동인데요. 여기 4개 중에서 옳은 거두 개만 한번 찾아볼게요. 영국의 오스트레일리아 지배 과정을 조사한다. 뭐 좋은 거죠. 맞는 거니까. 이거 짝짓기니까. 뉴질랜드가 독립할 지금 열강들이 태평양 지역을 이렇게 땅따먹기 하는 거야. 그지? 맞죠? 근데 뉴질랜드는 아까 누가 먹었다라고 그랬어? 영국? 갔잖아. 그지? 영국이 먹었잖아. 지금 먹는 거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안 되지. 맞죠? 맞잖아요. 프랑스가 아니죠? 마셜 제도랑 캐롤라인 제도는 독일이죠? 미국이 파나마 맞죠? 맞아요. 답은 가라요. 마셜 제도는 그냥 저번에도 찾았는데 이 가운데 날짜 변경 중에 밑에 있는데 캐롤라인 그 근처에 있었는데 여기가 복잡해가지고. 저번에 그걸로 찾았었지? 인터넷으로 대충 했었지? 찾아볼래. 캐롤라인 제도 다시 찾아보자. 온라인 제도 서태평양에 위치한 제도다. 파푸아뉴기니 위쪽에 유유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저것대로 하면은 원장님이 세계 지도에 표시하면은 몇 개라고? 섬이 500개? 미크로네시아 연방. 여기가 마셜 제도고 마셜 제도 옆에가 호주 위가 뭐라고? 캐롤라인 제도.
자, 미국의 팽창 정책인데요. 틀린 옳은 것은 그죠? 하와이랑 괌을 먹었죠?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틀린 것은 열강의 아프리카 침략에 대해서 발표해 보라고 그랬어요. 20세기 초까지 아프리카 모든 지역이 식민지가 되었어요. 모든이라는 말을 그죠? 아껴야 되죠? 항상처럼 말이. 그지? 답은 1번이에요.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두 개. 그죠? 미국에서 흑인들 보낸 데가 라이베리아라고 그랬죠? 라이베리아랑 에티오피아. 어디? 라이베리아는 여기 있는 거야. 그죠? 라이베리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가 여기야. 이거 역사가 오래된 나라. 자, 미국의 가국가랑 가나 볼까? 빨간색. 이게 가야. 이게 뭐죠? 영국인가요? 그죠? 요게 프랑스죠. 이게 프랑스죠. 자, 가나 국가인데 설명 중 옳은 것은 하래요. 프랑스 종단 정책이죠. 이집트.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이죠. 여기를 연결하려고 하였다. 답은 이게 맞네요. 가나 국가에서 충돌한 A 지역은 뭐라고 그래요? 파쇼다라고 그랬죠. 수단에 있는 파쇼다예요. 수단에 있는 파쇼다예요. 나도 찾아봤는데 시골 무슨 뭐 이상한 데야, 정글 같은 데야, 큰 도시도 아니고 나오지도 않아. 구글 지도에서 찾아봤었는데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거를 갖다가 사회는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진화를 해요. 그죠? 발달한 사회가 덜 발달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적자 생존이다. 답은 4번이라고요. 약소국에 대한 열강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고요. 스펜서가 진화론을 사회발전 논리에 적용한 거예요. 스펜서가 다인의 진화론을. 그죠? 답은 4번 맞아요.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나는 3C예요.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 C로 시작하죠.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B로 시작하죠. 그죠? 3C, 3B예요. 아까 이집트에서 케이프타운으로 내려가는 그죠? 이집트의 카이로잖아요. 그죠? 이게 프랑스죠. 맞죠? 위에서 아래로 종단. 그럼 이게 영국일 거예요. 그러면 답이 가는 남아프리카 연방을 조직했어요? 프랑스가? 내가 뭐좀 틀린 것 같다.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 나라가 바뀌었어. 아까부터. 미안해요. 아까부터 바뀌었는데요. 여기서부터 내가 헷갈렸는데. 이게 영국이고요. 종단이. 그지? 이게 프랑스예요. 미안해요. 영프요. 여기서부터. 스웨즈나 영국이 모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야. 이게 영국이야. 종단이. 그러면 이게 이것은 영국, 이것은 프랑스. 그죠? 지금 내가 아까 틀리게 쓴거 요것밖에 없지. 그죠? 자, 영국이 남아프리카 연방을 했나요? 아프리카. 자, 영국이 종단이니까 케이프타운 먹었죠? 수에즈운하 먹었죠? 남아프리카 연방을 주죠.
대충 아프리카 먹어놓고 밑에 먹어놓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여기 다 먹은 거지. 그지? 탄자니아 빼고. 그지? 남아프리카 연방 여기 기억하세요. 남아프리카 연방. 답은 1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